바깥에서. 오케이. 준비. 오케이. 자, 라스트. 체인지. 내가 칠 때도 그렇고 내가 받을 때도 그렇고의 느낌을 아시면 이제 나중에 게임을 하실 때 그런 샷을 쓸 때 상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이 바운드가 튀니까 예. 이게 이제 예측을 좀 할 수 없는 샷을 치게 되는 거죠. 자, 플레이. 자, 거리 두고. 아, 그러니까 이걸 리버스를 치면은 내가 별로 오히려 원래 덜 힘들어야 돼. 덜 힘들기 위해서 리버스 치는 거야. 어? 봐봐요. 자, 여기 내 뒤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칠 때마다 막 다리랑 몸을 막 팔 막 다 쓰니까 힘든 거지. 랠리 할 때. 자, 온다. 그럼 또 오른발 잡아놓고 스. 자, 오른발 잡아놓고 또 그냥 저 스. 자, 오른발 잡아놓고 그냥 잡아놓고 스. 또 오른발 잡아놓고 스. 어, 그냥 잡아놓고 스. 힘들어 할 게 뭐 있네 이게. 어? 잡아놓고 스. 또 오른발 잡아놓고 스. 오늘은 뭔가 힘을 줘서 내가 뭔가 세게 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냥 잡아놓고 스. 어, 잡아놓고 스. 잡아놓고 스. 스핀이 많이 감기지 않아도 돼요. 자, 오른발 잡아놓고 스. 잡아가. 잡아놓고 스. 잡아놓고 스. 그럼 짐 줄 때는 이래 주는 거지. 리버스를 리턴으로. 자, 포 쪽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포 쪽으로. 어. 여기서는 일로 포 쪽으로. 저기서는 일로 포 쪽으로인데. 자, 저기서는 이쪽으로 크로스. 저기서는 절로 크로스 리버스. 해봅시다. 세게 안 넣어도 돼요. 폴 되더라도 치세요. 어. 오케이. 어, 좋다. 어, 빠지는 것도 그래 침인데. 왜냐면 백 쪽으로 오더라도 틀어서 세컨 서브 같은 경우에 틀어서 포인트 치잖아요, 그죠? 어. 윤수님 자꾸 치면 높죠? 어, 이게 스윙 궤적 자체가 이래 올라가는 리버스는 무조건 떠. 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요. 스윙 자체를 더 일로 눕히고 돌아가라니까. 어. 내가 왼쪽 어깨 쪽으로 스윙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돼. 왼쪽 어깨. 자, 이번에 왼쪽 어깨 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어, 이번엔 괜찮았어요. 그럼 좀 더 수평선으로 갈 수 있게 서브 리턴이 그렇지. 그렇게 갈 그런 성향의 이제 구질로 나가야 돼요. 뭐예요? 그렇지. 아니요. 점프를, 내가 점프를 다음 넥스트 스텝 들어갈 때 점프 자체를 너무 높게 하면은 공이 뜰 수밖에 없어요. 민수 봐봐요, 민수. 어? 발을 최대한 여기서 뛰는 게 짧잖아요. 자, 이게 짧으면은 내가 이 스윙을 하는 시간도 짧아진다니까. 근데 이걸 높게 뛰면은 이 스윙도 당연히 오래 걸리니까 템포 자체가 안 맞지. 좀 더 짧게. 와. 그렇지. 그냥 봐봐요. 지금 봐봐요.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저렇게 서브가 플랫 서브가 펄스드 서비스가 들어오면은 리턴을 하는 사람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게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시간 템포가 안 맞아요. 더 짧게. 어, 좋아. 짧게. 그렇지. 발도 짧게. 자, 체인지. 그렇지. 좀 더 공이 네트에 붙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위로 올리지 말고. 아니 아니 그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세 개를 연발 막 따발적으로 쌓고 뭐 하노? 니들 하고 있는데 뭐 안 돼요 지금? 리턴 준비를 하면 예 넣어줘야죠. 그렇지. 서브 10개 중에 8개가 폴트고. 그렇지. 더 거리 두고, 더 바깥에 두고. 그렇지. 원부터 만드니까 이제. 봐, 여기서 일로 넣는 리턴은 더 붙잖아. 더 붙잖아. 더 떨어져야 되지. 왜냐면 봐, 저기서 공이 바운드 되면 그 공이 바운드가 이래 오니까. 네. 그거를 내 쪽으로 다가올수록 저기 바운드 위치보다 일로 오면 올수록 내 몸세로 더 오니까 거리를 더 둬야 되지. 바깥에. 그렇지.